안녕 소라. 어디로 가야 되지? 용산 CGV. 영화관을 찾아라. 흑당 맛있네. 흑당이 아니라 그거 아니야? 뭐였지 그거? 대망했다. 시작하자. 타이거 슈가. 타이거 슈가. 어, 집 없어. 먹을래? 먹을까? 아, 우리 고가 먹자. 우리 조그만 거 진짜. 아, 난 전, 아, 보바. 이거 두 개 주고, 크림 넣은 거 같아. 크림 넣은 거. 크림 넣어주자. 크림 넣자. 자, 포즈를 취해라. 아싸. 여기 온 이유가 뭐죠? 시사회 왔어요. 오빠 친구가 영화를 찍었다 그래서 시사회 왔어요. 잘 어울린다 이거, 그치? 보자. 갖고 싶다. 크리스마스인데. 우와. 우와, 진짜 사람 같아. 소라, 너가 얼굴 더 작아. 기분 맞으세요? 네. 감사합니다. 영화 이름은 쟁이에요. 어떤 내용이죠? 영화 소개 좀 해주세요. 싸우는 영화인데 이런 영화. 재민이 찾아와봐. 여기 있다. 잘생겼네. 갱. 베베 있는 거 아니야? 이마트? 어디? 아, 베베랑 비슷하게 생겼네. 시작도 똑같다. 팝콘도 사줄 거야? 응. 어디 가지? 갈 데가 없다. 갈 데 없다. 없어. 기다리자. 이걸로 가려줘, 갱. 재민이 오빠 이걸로 가려줘야겠다. 하나, 둘, 셋. 아니, 없어. 조금만.
상관없어. 왜? 왜? 여기는 토이스토리 방이 있어요. 겉셀은 이렇게 찍는답니다. 줘. 겉셀은 머리는 다 넘겨주세요. 어깨는 세워야 돼. 여긴 다양한 팝콘이 있어요. 난 초콜릿. 왜 큰 거 시켰어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갱에서 창식역을 맡은 백재현입니다. 네, 이미 소개는 끝난 것 같고, 일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의도치 않게 부산영화제에서 좋은 결과로 인해 이렇게 개봉까지 하게 됐는데 좋은 입소문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왜 그래, 소라? 아, 콧물 나. 콧물 잘 어울릴 것 같아. 뜨거워. 여러분, 타코야키가 너무 뜨겁대요. 빨리 입 열어. 오픈해. 눈물 나. 너무 뜨거워서? 도전. 아. 맛있어. 홀대에서 새로 나온 오른발. 아, 안 맞는 거 아니야? 아, 안 들어가. 안 들어가? 아닌가? 안 맞으면 사야 된다. 신데렐라다 지금. 안 날아가는데. 아야, 작아. 아파.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너무 딱 맞아. 아파. 이건 안 늘어나는 그런 거 같아.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나. 애들 자체가 그래야지. 노란색 인기가 많죠. 남자분들은 약간 좀 호불호가 있고 여자분들은 좀 괜찮아요. 뭐 이게 혹시 나온데 오르바이트가 잘하죠. 오르바이트는 여자는 없죠. 네, 여자분은 안 나와요. 왜? 솔직히 제일 이쁜 건 이거고 건민이 제일 이쁘고. 아, 나 노란색은 참 수월 없을 것 같아. 없네. 아쉽다, 내 게 아닌가 봐. 옐로우도 사이즈가 없네. 아, 없어요? 안녕하세요. 신발 스티커 없나? 그거 예쁘다. 이거? 파란색. 이거? 그쵸. 나 이거 입으면 이쁠 것 같아. 옛날에 엄청 이쁜 거 있었는데. 여자 건데 오프화이트 7이닝인데. 아, 달라붙는 거요? 뭔지 네. 아시죠? 네, 지금 다 나가죠. 콜라보. 네, 맞아, 맞아. 콜라보 거의 오프화이트 진짜 많아. 아니요, 배트맨 패딩 이뻐요. 어? 배트맨 패딩 있어요? 아마 봐도 여자 건만 봐.
이게 아마 런웨이 메인에 아마 그럴 것 같아. 너무 이쁜데? 여기 옛날에 남이랑 진짜 많이 왔어. 응. 옛날에 오셨군요. 옛날에 진짜 많이 왔어요. 요즘에 이렇게 잘 안 사요? 우와 이쁘다. 너무 크지? 아니, 원래 이렇게 오버사이즈로 입어. 네. 배트먹은 다 이미 느끼는데 뒷모습이 이랬어. 아, 진짜 이쁘다. 어깨 다칠 것 같은데 사람이. 아니 근데 이게 분이 어색해서 그런데 남이 봤을 때는 안 오세요. 그럼 원래 배트먹은 너 거보다 원래 더 크게 입어. 진짜? 네, 더 크게 입어. 난 모르겠어. 진짜로? 아 근데 모르는데 어떡하지? 다 따봐야 돼. 인성이 있어. 그렇게 입는 거지. 예. 원래 그렇게 입어. 그렇죠. 그렇죠. 원래 그렇게 입는다고. 예쁘다, 예쁘다. 이거 신기한 거 봐. 그래, 그래. 별로 안 비싸네. 괜찮네. 부러워. 5,600만 생각했는데. 나도. 아니, 원래 정상, 군대사 가면은. 네. 아무래도 혼자서 그냥 하겠어. 고민하는 소리. 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. 뭔 줄 알아? 프린팅 가서 뜯어질 일이 없어. 갈라질 일이 없어. 진짜 비쌀만 할 것 같아. 디자인 너무 특이해. 퀄리티 좋아. 응. 시선 집중. 파는 것도 별로. 진짜 이쁘면 진짜 이쁘다.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오고 있어. 근데 진짜야. 혹시 스테피 니은 이유가 딸 때 그냥 그래서. 아니, 아니야. 아, 진짜 근데 맞아. 나 팩 소리가 나. 딸 때 소리랑 그 귀 빠진 소리 확실해. 진짜. 뭐해? 얘 하려나? 무섭고 코카콜라 안 몰라. 근데 펩시는 진짜 맞아. 펩시 이름. 봐봐. 펩시란 병뚜껑을 딸 때 펩 소리가 나고 탄산이 빠져날 때 씨 이래서 펩시인 겁니다. 근데 이 응모에 당첨된 사람이 한국인이었대. 그래가지고 이 로고가 한국 로고를 할 수 있었던 거래. 근데 펩시 회사는 그 사람한테 대기 수표를 줬는데 그 사람 자신 원하는 금액을 쓰라 했는데 자기는 돈이 필요하지 않고 한 가지 부탁을 했대. 근데 그 부탁이 우리나라 국가를 해달라고 한 거였대. 어? 그런 공공공공공. 내가 맞잖아. 왜 내 말 안 믿어? 아 근데 그 대가는 아니 그것만큼 더 좋은 게 더 대박. 나 이거 치면 대박이겠는데. 말하니까 뭐 자꾸 뭔 소리야. 이렇게 내는 거야. 뭔 소리야. 야, 대박이지 오빠. 멋있지. 맛있겠다. 이게 밥이랑 이 맛은 먹은 사람 알 거예요. 아는 맛인데 맛있다. 나 이제 연말인데 크리스마스 같지도 않고. 근데 이제 바깥에 노래도 크게 쓰는 것도 불법 돼가지고 더 그렇대 이제. 너 단추 할라핀인 줄 알았어. 딱 보고 아 좀 흘렸다가 오빠가 뭐라 하겠지 이러고 몰래 닦아야지 하고 이렇게 만졌는데 단체였어. 뭐야 토마토? 아 올라가야 돼? 어 나 없을 것 같아. 드디어 오셨구만.
나도 너 찍어야 돼. 하나씩 사가면 되지. 치즈 빼고 사가자. 왜? 난 치즈 좋은데? 네, 좋아. 그럼 다 하나씩. 하나씩 다 주고. 하나씩 다 주고. 인절미 하나 더 주고. 1분 전부터 온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. 내가 5호점을 내야 올 줄 알았거든. 얘 몇 호점이에요? 아, 음료는 서비스로 드릴게요. 아. 하나 드세요. 뭐 하나 더. 이거는 원래 깨진 거는 저희가 판매를 안 하는데 이거 그냥 서비스로 넣어드릴게요. 네. 맨날 과자 과자 했었는데 못 왔어. 아, 저도 인스타로. 아, 진짜요? 아는 사람 많이 계실 거야? 맞아, 많이 하더라고요.